오늘 뭐예요? 오늘 소금빵 할 거예요. 한 1년 됐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벌써 1년? 맞아. 1년이란 시간이 되었는데도 정말 신기하게 소금빵이 아직도 정말 핫해요. 그래서 그만큼 질문도 많아요. 아, 이걸 언제 한번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다양한 소금빵들이 그 사이에 또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K-디저트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핫하게 요즘 베리에이션이 된 소금빵 두 가지 종류 만들어보고 많이 보내주셨던 질문들도 몇 가지 좀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어떤 거 어떤 거 만들어요? 이건 람지가 제안한 건데 쿠키 슈가 얹어진 소금빵이 또 요즘 핫하대요. 그래서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오, 이 단짠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그래서 쿠키 슈 소금빵 하나랑 그리고 요즘 또 작년부터 유행한 게 버터를 다양한 허브나 뭐 제스트나 이렇게 섞어서 혼합버터라고 하죠. 오렌지 필이 들어간 오렌지 버터 소금빵. 맛있겠죠? 여름이니까. 네. 신나. 만들어 볼까요? 3g이 모자라네. 누가 한번 쏟았나 보다. 그 다음에 드라이스트. 제가 요거 지금 레시피에서 다른 버전이죠. 요것도 나중에 얘기할게. 드라이스트. 설탕. 꿀. 물 10g, 다 넣었지? 이제 갈게요. 그리고 40분에서 45분, 한 두 배 정도 부풀어 오를 때까지 우리는 쓰다. 그 소금빵 편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우리가 생이스트를 썼잖아요. 그런데 생이스트가 아무래도 좀 보관이 쉽지 않고 그리고 주문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드라이스트로 대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드라이스트가 대체 가능하면 몇 그램을 쓰거나 아니면 무슨 브랜드를 쓰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레시피를 보면 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유가 아무래도 적은 용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빼도 되느냐 아니면 뭐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번 편이 드라이스트를 사용한 소금빵이 나올 거라 같이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브랜드는 우리 보통 드라이스트 사용을 할 때 요거 사프 브랜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냉동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너무 막 1년 지난 거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는 한 1-2개월 이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브랜드 분유, 이번 편에 우리가 분유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분유를 안 넣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봤는데 형태는 나와. 그 우리가 이 맛있다 라고 하는 그 풍미감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분유를 쓰시는 게 이 레시피 안에서는 좋고, 그 다른 에피소드들도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 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레시피가 한번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최종 레시피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패율이 좀 적고, 그래서 민수님들 그 웬만하면 대체하지 마시고 같이 그대로 팔로우업 하시면 조금 실패율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유는 들어가면 좋다. 확실히 그 생이스트 썼을 때보다 드라이스트를 쓰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1차 버리고 한 우리 20분 더 걸렸죠. 드라이스트 사용할 때 이거 안 부풀지 할 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발효는 한 30분 정도 해둘 텐데 이것도 상태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시간 검토하고 갈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버터 소분화할 거예요. 네, 하나는 일반 버터 쓰고 그냥 쿠키슈 얹을 거니까. 그리고 하나는 그 얘기했던 오렌지 필 들어간 그 버터인데 미리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걸 꺼내 드릴게요. 이게 오렌지가 들어간 오렌지 버터고 이게 일반 가염 버터. 이제 요거 소분했으니까 쿠키슈 반죽 만들어 줄게요. There is no place I'd rather be than right here next to you. And I truly love to talk about your lovers old and new. You never spare me details. 이제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서 밀어줘. 자, 냉동. 하나 밀어보고 잘 밀리면 된 거고 좀 잘 안 밀리면 조금 더 놔두는 걸로. 지금 6분 더 추가했죠 우리가. 10분? 10분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무릎을 지금 반 구부렸어. 얘는 오렌지는 여기다가. How silly it would be to put this friendship to an end. How crazy that would be, yet here I am falling in love again. 자, 이제 한 시간. 드디어 완성. 여기 오렌지 버터가 들어간 거. 그다음에 이거는 쿠키슈 반죽 올릴 그 일반. 확실히 드라이이스트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해보니까 이 자체가 팽창을 해서 이렇게 그냥 쭉 올려놓으면 이게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속으로 남학기 좋아하는 것처럼 눈을 잘게 좀 잘라서 좀 뿌려주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좀 카페 스타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남학기 디저트를 만들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오렌지면 오렌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뜯어볼 순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완성될 때 요 오렌지 그 말려놨거든요. 요거 위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And still I'm waiting for you. I am forever waiting for you.
빨리 먹어도 되는데 그 카페 스타일 연출해야지. 이거 어제 구워놨거든요? 네, 구워놓은 게 아니라 살짝 건조시켰어요. 오렌지 건조시키면서 남은 즙으로 시럽을 만들어 봤어요. 설탕에다 끓여주면 되니까. 위에다가 그래서 쿠키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부셔놓은 것도 있고 요즘 스타일이 이렇게 크게 얹어놓는 것도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My world is spinning round, round, round. Oh, I want you now. 손으로 찍긴 했는데 잘 나왔어. Bon appétit. 독특하다. 오렌지 버터였는데 엄청나게 오렌지 향이 나진 않아. 마일드해요. 맛있어요. 본 아프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진짜.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바삭바삭하고 달콤한데 짠맛이 나서 내 맛있는 반전인가? 맛있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는 에피소드들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민수님들한테 답변해드릴 수 있는 에피소드를 앞으로 가끔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편 재밌었어요. 다양한 소금빵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도 좀 더 재밌게 만들어봐요. 맛있는 소금빵 드세요. Bon appétit! 바이바이. 이거 녹았네. 카페 스타일. And I want you now.